저 원장님. 네. 혹시 담배 태우시나요? 이렇게 좀 멀리 좀 잡지 마. 최악이야 진짜. 너희 집 근처 아니야 여기? 여기 진짜 유명한 곳이에요. 회사 복지가 좋네. 아, 이 녀석이 피부를 또 걱정해 줘가지고. 아, 요즘 지방 막 다 돌아다니면서 피부가 완전 개빡해져가지고. 아, 일단 빨리 가시죠. 알겠습니다. 나도 해주는 거야? 아이씨, 급이 있는데 이 새끼. 아이고, 어? 뭐야?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 이름이 뭐야? 여기 울리냐 뷰티예요. 되게 유명이시네. 얼굴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카메라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네. 그렇죠. 카메라 나오기 싫다니까 이쪽만 찍어요. 아, 올리비아 뷰티는 그럼 어떤 거 주로 하는 곳인가요? 아, 저희는 탈모 관리랑 피부 탈모. 관리랑 네. 귀 커버랑 눈썹 문신 하고 있어요. 탈모 없는데? 그러면 눈썹 살짝 하고 피부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저는 왜 데려왔어요? 그럼 바로 해요? 진짜 뭐 해도 돼요? 누워요 여기? 그냥 침대 버틸 수 있나요? 저 몸무게가 100kg인데 아, 얼굴 이렇게 누워있으면 너무 빵떡처럼 나올 것 같아. 아니, 예쁘게 나와. 아이씨, 치우라고 좀. 저 오늘 카메라 피디님 가까이 오고 절대 오면 안 됩니다. 누워있을 때. 눈 좀 가려드릴게요. 아씨, 아플라나? 안 해본. 치크림 발라드릴게요. 네. 근데 눈썹 진한 편 아닌가요, 저? 수술 많으신데 좀 더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눈썹이 진하면 확실히 인상이 달라지긴 하더라. 살살 해드릴게요. 저 세게 하셔도 돼요. 고통 잘 참습니다. 아플라나? 수술 해드릴게요. 마치 잘 됐나요? 아프면 저 바로 오른손 들을 거예요. 네. 아! 아, 죄송해요. 둘이 연애해요? 아, 연애가 아니고. 아, 나 이거 쫙. 아프다고 얘기 들어갖고. 마치 잘 된 거 맞나요? 네네. 네. 확실하게. 살살. 네, 살살. 아! 너무 살살 하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아예 안 나는데? 진짜 하는 거 맞아요, 지금? 네네, 하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웃겨요? 아니. 그냥 재밌었어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가까이서 보니까 좀 그런가? 아, 아니요. 정말 이쁘세요. 인상 쓰시면 안 돼요. 인상 쓰시면 안 돼요. 괜찮으세요? 아프신 거 아니시죠? 괜찮으세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안 아프시죠? 왜 그렇게 하세요? 진짜? 지금 거의 다 끝나셨거든요? 다 됐나요? 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진심인 줄 알았어. 아, 이따 얘기해줄게. 짜잔 끝나. 아, 아니, 피부 안 해도 되지 않아? 해야죠. 돈 드렸어요. 지금 줄기세포 들어갔고요. 피부 재생에 도움되는 거거든요? 네. 히알루론산 들어갈게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히알루론산. 피알 부동산이요? 비타민 들어갈게요. 혈액순환에 좋아서. 아, 이게요? 네네. 아, 잠깐만, 닭살 뜯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저 원장님. 네. 혹시 담배 태우시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담배 냄새가 더 무난하죠. 죄송합니다. 아, 이거 방송 내보내면 안 됩니다, 피디님 이거는. 피부에 탄력을 좀 더 만들어 드릴게요. 마무리 할게요. 아, 잠깐만. 아, 입 냄새 아니시죠?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It's Orion. 너가 그런가? 빨리 시켜줘. 이제 몰카 끝났죠? 빨리 제대로 이제 해주세요. 아, 찍지 마 이거는 이제. 나 눈 뜨고 있으니 장난치면 바로 그냥 백스핀블로 날아간다 이제. 어쩐지 이상하더라. 씨. 그렇지. 아, 느낌이 다르네. 제 손이랑. 피디님 얼굴 나오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블러셔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협찬 아니었죠? 진짜 돈 내고 하는 거죠? 아, 진짜 돈 내고. 방송에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몰카 촬영에 임하시게 돼요? 아, 제가 너무 매드걸 팬이어가지고. 아, 진짜로? 네. 잠깐만, 손 한번 냄새 맡아도 돼? 아, 담배 냄새가 안 나네. 아니, 피부 어떻게 좀 좋아지긴 했나요? 반짝반짝 거리나요? 아, 가까이 치지 마. 또 협찬도 아니라고 하니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편안하게. 가게 홍보도 좋으니까. 저희 샵은 용산에 위치한 올리비아 뷰티입니다. 뷰티 염색이랑 탈모 관리, 눈썹 문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매드보로나 유근영 선생님 이거 보고 왔다고 하시면 특별한 혜택 뭐 좀 없나요? 쌤 보고 오셨다고
오셨다고 하면 10% 할인해드릴게요. 여러분들 10% 할인 받으러 꼭 오세요. 여기 용산에 있고요. 광고 아닙니다. 모든 것들 10% 받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얼굴 뵀는데 되게 이쁘시던데 왜 굳이 이렇게 혹시 뭐 사기 전과 있으시거나 수배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물 보러 오세요. 진짜 남세용 팬들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 저쪽으로 와. 냄새나 아직까지. 아, 왜 옆으로 못 가게? 아, 가.